요번에 저기 제가 저기 그 절대무적 그 라이징 홀을 샀는데 제가 이제 그 라이징 홀하고 이제 바쿠류인가 이거 용같이 생긴 애를 이제 두 개를 조립을 했는데 이제 저기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라이징 홀가 이제 제가 국민학교 때는 이제 1,000원에 뭐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합체되게끔 해서 1호, 2호, 3호 해가지고 이제 그 팔아가지고 했었는데 뭐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뭐 라이징 호도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저기 굿스마일인가 그런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색분할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색분할은 진짜 대단히 잘돼 있고 도색도 조금 부분 도색도 되어 있고 굉장히 뭐 이게 완성후에는 되게 좋아요. 근데 만들어 보니까 뭐 저기 반다이 거보다는 조금 조금 이렇게 좀뭐 기술 같은 게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. 원래 이거 반다이가 이제 반만 만들다가 이제 그러는 거기 그런 회사인데 뭐잘 만든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조립을 하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간 라이징이라든지 뭐 이제 분리 뭐한거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좀 내구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잘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제 그 플라스틱하고 고무재질하고 좀 섞여서 이제 뭐 탄력성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모드가 제일 그래도 괜찮은 모드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이 모드로 하려고 하는데 뭐 어렸을 때뭐 저는 이제 만화 보다가 이제 간 라이징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만화를 거기까지 보진 않았고 그냥 그냥 장난감도 이제 그냥 라이징호 합체한 거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남아서 그냥 뭐 그때 용이 있었나 없었는지도 몰랐는데 예, 그래서 이제 뭐 재질은 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반다이 거보다는요. 그래서 이제 뭐 HG 건담하고 나란히 세워두면은 뭐 크기나 이 정도고 뭐 그래요. 뭐 조금 큰것 같아요. 뭐 HG보다는 예,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이 상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, 그냥. 네,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걔도 색분할이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, 굉장히 색분할이 이건 눈도 이제 도색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반다이 거보단 뭐 도색이 더잘된것 같은데 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합쳐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용은 제가 어렸을 때뭐 만화로 보지도 못했고 뭐 장난감으로 보지 못해서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뭐 만들었을 때 그냥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알록달록하고.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모양이 아주 잘 나왔어요, 그래도. 근데 좀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뭐 부실부실해요, 이거. 뭐, 색분할은 잘 해놨는데.
그게 더 이제 이거 뭐지? MGEX라고 요즘 뭐 나온 건데 유니콘인데 이제 뭐 이제 불도 들어오고 하는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언제 만들지 모르겠어요. 이제 뭐저 색깔 같은 것도 사가지고 이제 붓으로 한번 색칠해 보려고 그러는데 집에 뭐 에어브러쉬도 있긴 한데 또 컴프레셔를 사야 돼가지고 그냥 붓으로 그냥 대충 뭐좀 포인트만 좀 색칠해 보려고 해. 이거는요 이거 언제 만들지 모르겠는데 뭐일 갔다 오고 그러면 뭐 짬짬이 만들어야죠 뭐. 예. 그래서 이제 놓을 데가 꽉 차가지고 박스에다가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박스에다가 그냥 이게 놨는데 뭐 이제 먼지 끼니까 뭐 막아줘야죠. 뭐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.